안녕하세요, 김진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CC 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MCC 계산서 혹은 동력부하 계산서 여러 형태로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시는데, 자, 주동 계산서 부대시설 혹은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모터를 포함한 어떤 판넬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산서입니다. 자, 계산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성 비봉 101동 동력 판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기계실 판넬이 제일 이제 로드가 이제 동력부하가 많겠죠. 자, 입력을 위해서 숨김새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번을 누르셔가지고요. 숨김새를 펼쳐보시면, 자, 분전반 명이나 설치 위치는 수기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설치 형태, 뭐 노출형, 뭐 매입형, 자립형이 있는데 거의 노출 아니면은 기계실에 있는 게 자립형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전원의 종류는 뭐 일반이랑 비상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론입니다. 이 전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금 숨김새를 펼쳐놨기 때문에 지금 칸이 좀안 맞는데, 숨김새를 이렇게 숨겨버리면은 출력의 서식에 맞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단락 전류입니다. 최대 최소 단락 전류는 모델링을 통해서 입력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검사 기준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서 장비명으로 돌아와서요. 장비명은 뭐 기계 쪽이랑 약속된, 보통 이제 기계 쪽에서 로드 리스트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명칭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비 번호도 우리가 장비 인폼을 기계 쪽에서 받은 그 약속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하 종류입니다. 일단은 M, 우리가 모터 부하를 입력할 때는 M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MCC 부하 계산서에 어떤 단상에 어떤 전등 혹은 전열 혹은 그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부하 L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판넬이 나간다 라고 하면 P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수식을 펼쳐놓고 지금 L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개수들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부하를 전동기이기 때문에 전동기를 입력하셔야지 계산 조건에 따른 특징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 또는 P, 그러니까 일반 부하나 판넬 같은 경우는 피상전력으로 직접 입력하시게 됩니다. 여기다가요. 자, 그래서 숨김셀에 보면 입력부하라고 돼 있는데, 킬로와트, 유효 혹은 무효 저기 뭐 피상전력의 형태, 어떤 형태의 전력이 입력되더라도 우리가 뒤에 계산을 완료할 수 있게 피상전력으로 바꿔주는 셀입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전원 방식은 뭐 단상이냐, 삼상이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와이어링 방식이나 전압 같은 경우는 220, 그 다음에 380, 두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자, 효율은 뒤에 MCC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걸 링크를 이제 서식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효율 기저제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제시된 효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역률. 역률은 뭐 전동기가 굉장히 다양한 전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입력되는 역률의 기준은 4극 전폐형 기준의 역률을 입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P 설계 전류네요. KCG에서는 IM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다 일반 부하 전류는 IP로 통일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수식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동 방식입니다. 기동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뒤에 데이터를 이제 끌어오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시는데, 뒤에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075가 와이델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끌어오지 못한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MCC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용량이랑 기동 방식을 이미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MCC 데이터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 데이터에 결정된 용량과 기동 방식을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시게 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기동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나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도 따로 이제 로드 리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용량과 기동 방식을 입력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엘리베이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뭐 VFD 인버터 방식이긴 한데, LH 자체에서 운영 이제 사용하는 그 엘리베이터 데이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부하를 입력하시려면은 ELEV라고 선택을 꼭 하셔야지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자, 기동 배율이나 기동 개수, 전류 제한, 그리고 이제 전류 제한 배율 같은 경우는 설계 조건에 의해서 여기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비율들이 정확히 다 링크를 통해서 이제 계산서에 들어가나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동 전류, 기동 돌입 전류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는 차단기의 한시 특성, 동작 배율, 기동 시 우리가 돌입 전류 같은 경우는 한 차단기의 순시 특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 조건에 의해서 각 기동 방식별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앞에 있는 어떤 조건에 대로 다르게 계산되는데 이 내용들이 뒤에 이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정확한 차단기 용량과 케이블 스펙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동 시간. 우리가 설계 조건에서 기동 시간을 기동 방식별로 이미 픽스를 시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기동 시간이 입력돼서 들어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숨김새이지만 이제 기동 역률이 있어요. 기동 시 역률은 모터 스타팅 때 전압 강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된 부분이고요. 운용 시에는 숨김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용률입니다. 수용률은 여기서 특별히 뭐 변경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0%가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수용 부하가 들어가 있고요. 숨김새인데 상부하. 일단 삼상은 이제 나누기 3을 통해서 입력이 들어가는 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지금 단상이기 때문에 그냥 L1에 입력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장치, 차단기잖아요. 그쵸? 타입과 여러가지 순시 비율과 극수와 암페어, 프레임 암페어, 트릭 값은 여기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여기 있는 로드를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엑셀 링크 방법으로 쭉 땡겨와서 계산을 하시고 뒤에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사용된 차단기 5가지 그 다음에 도체 6가지 방법으로 정식 계산을 통해서 결과값을 링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CTV나 콘덴서는 뒤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로 수식이 작성되어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이제 부가적인 계산을 위해서 각각의 이제 기동 방식이나 기동 케이블의 수용 부하를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바깥 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자, 최대 전동기, 그다음에 연결 부하, 수용률, 최대 부하 제외 용량, 그다음 최대 전동 기동 용량, 최대 전동기 기동 시간, 기동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그냥 이제 101동 지하에 있는 그런 이제 배수펌프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MCC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의 다수의 군집 부하를 보통 우리가 스케줄을 짭니다. 스케줄을 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모터의 간선 지금 뭐냐면은 모터의 이제 MCC의 메인 간선이 들어오는 경우 이 간선 사이징을 할 때 굉장히 간선 사이징 그리고 이제 차단기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 이런 거죠. 모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터가 10대가 있는 MCC 군집부하는 모터 10대가 동시에 기동할 때가 가장 악조건입니다. 그쵸? 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상의 악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용상 악조건은 항상 10대가 있으면은 나머지 9대가 컨티, 그러니까 연속 운전 중일 때 최대 기동 용량을 가진 최대 전동기가 제일 나중에 투입이 될 때를 가장 악조건으로 봐요. 이제 그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판넬에 뭐 열대든 입력을 하시면은 무조건 킬로와트 기준으로 높은 용량이 저 최대 기동 전동기로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동 전류 기준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똑같은 기동 전류를 가진 것도 예를 들어 이제 45kg짜리 인버터 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뭐 30kg짜리 뭐 직입 기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용량 기준으로 한다면은 인버터 기동이 45kg니까 최대 전동기 용량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기동시 돌입 전류나 그런 거는 인버터는 우리가 전류 제한비로 전류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요. 즉 그 낮은 어떤 직입 기동이 용량이 낮은 직입 기동이 더 큰 기동 전류, 더 큰 전압 강화를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기동 용량 대비 전류 기준으로 최대 전동기가 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되는 부분이고요. 밑으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심플한데, 위에 있는 로드 썸을 통해서 커넥팅 로드 연결부와 KVA 값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계산이 되고요. 뭐 수용률이 적용된 수용부와 그 다음에 L1,2,3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단상부터 하나가 있다 보니까 상 L1밖에 리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삼상부하가 입력이 되시면은 삼상부하 형태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최대 전동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는 이제 0.75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로드를 입력하시면은 최대 용량을 가진 용량과 그리고 기동 방식과 그에 따른 기동 시간 그리고 기동 용량을 계산을 해서 얘가 최대 전동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보호장치, 뭐 메인 차단기죠. 메인 차단기는 이 역시 케이블 차단기에서 이 로드 썸을 통한 그리고 최대 전동기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차단기 5개, 도체 사이즈 6개를 계산해서 결과값을 링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서 MCC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MCC 테이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데이터화 시켜서 사용했던 부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기존과 틀린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기존 어떤 이제 MCC 로드리스트를 뭐 스케줄을 보면은 뒤에 항상 차단기와 케이블들을 정형화 시켜서 픽스 시켜서 해놨어요. 게다가 이제 어떤 설계사들마다 그것도 다 똑같지가 않죠. 되게 다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CG의 이제 실제로 계산 예나 여러 가지 샘플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우징이라고 불리는 마치 이제 전기실 바로 옆에 기계실이 위치한 이 형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계산서를 심플하게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KCG나 KC에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차단기나 도체 사이즈 선정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을 준수해서 만든 계산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자, 단상은 이제 0.75, 그 다음에 3상은 200kg까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되신 용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DD라고 불리는 뭐 디테팅 데이터인데 엑셀이 브이룩업 수식으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머지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져간 형태로 운영이 되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용량이랑 기동 방식을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지 뒤에 있는 수식이 안 깨지고 정확히 입력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 전압과 효율 연결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압은 단상 3상의 전압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설계 전류, 뭐 이제 역률 효율 기준으로 설계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기동 방식. 기동 방식을 우리가 용량별로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기를 처음 전공하면서 11kg까지 Y델타 뭐 이 사이는 뭐 저기 G기동 그다음에 Y델타 리액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뭐 Y델타라는 이제 접점을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유지 보수상 좋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배선이 W 2회선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동기 자체가 되게 비싸요. 신뢰성 위주로 한다면 직입이 맞는 건데 일단은 이제 뭐 LH에서는 기동 방식을 용량별로 이렇게 픽스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산서를 이제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동 방식이 있기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게 됐었는데 이건 픽스돼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전류 배율까지는 우리가 설계 조건 기준대로 여기서 들어와서 계산이 됩니다. 기동 돌입 전류, 그 다음에 기동 전류도 역시 설계 조건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동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CT랑 콘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존 테이블 그대로 입력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유닛 사이즈는 우리가 보통 이제 MCC 뭐 면수나 그런 거를 확보 혹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참고 값으로 넣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MCC 계산서, 동력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